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연수동 신연수지구에 위치한 상가빌딩 신축적합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충주 이구왕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신연수지구 10m 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토목 기반 인프라가 완비된 나대지 상태이네요. 면적은 311.5제곱미터로 94.2평형이고 남향의 직사각 평지형이고요. 상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상가빌딩 신축 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희망 매매가는 5억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신연수지구 유원 하나 아파트 인근 항공사진입니다. 대지 북쪽에는 계명대로가 근접해 있고 남쪽에는 작은 공원이 인접해 있네요. 저 앞도로가 충주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계명대로이고요. 주차된 차 뒤로 보이는 나대지가 오늘의 소개토지입니다. 푸른색 펜스의 안쪽이 매매 대상이 되겠고요. 뒤쪽의 대로에 접한 토지는 매매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나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면적은 311.5제곱미터로 94.2평형이고 건폐율은 60%입니다. 언뜻 보기에 밭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기반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어서 설계 떠서 빌딩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대지인 겁니다. 주변에는 여러 업종의 근린생활시설 빌딩들이 건축되어 있고 원룸상가 빌딩들도 눈에 많이 띄네요. 나대지의 남쪽 앞에는 작지 않은 사이즈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주차장 부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원의 남쪽 앞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유원 하나 아파트 단지이고요. 총 88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대지로부터 근거리에 구건초, 북여중, 한림 디자인구가 있어 상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94.2평형의 희망매매가가 5억이면 평형당 532만원 꼴인데요. 좀 비싸지 않냐는 느낌이 확 들기는 하죠. 신연수지구에 상가빌딩 신축을 계획하시는 분께서 연락주시면 주인분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가격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